매일경제TV 행복 노년 프로젝트 100세 톡톡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꿀정보 정말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구독 누르시고 잘 챙겨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행복한 노후 그리고 풍요로운 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100세 톡톡 첫 번째 토크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분야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운대학교 간호학과의 진영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오늘 교수님 모시고 어떤 이야기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연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사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정부에서 고령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품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물론 많을 것 같은데 알려진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평에서 노인 장교양 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등급을 받으시면 복지용구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교양 보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복지용구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복지용구가 무엇이고 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누구한테 급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급여되는 복지용구의 종류가 뭐가 있냐를 스크롤바를 내려보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복지용구 종류에는 이동변기, 뭐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비싼 뭐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네. 뭐 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렇게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제품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와, 제품이 진짜 너무 많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지금 보이고 종종 봤던 것들도 있는데 단차 해소기, 배회 감지기 이런 제품은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그 전에 그 급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급여 월급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 급여라는 게 주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전문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내실 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를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지용구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할 때 그 일정한 금액을 그 돈에서 지불을 하는 거죠. 그거를 급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아무래도 제품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와, 진짜 너무 다양해요. 휠체어는 뭐 많이 봤고 또 보행차. 근데 단차 해소기 배회 감지기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회 감지기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몸에 벨트나 이런 데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GPS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시면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산이나 이런 데서 정말 조난을 당하실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 어르신들 몸에 부착을 해놨다가 밖에 나가시면 이게 보호자한테 어느 위치에 계시다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배회 감지기. 치매 고령자의 안전을 네. 지켜주는 제품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제품은 들어봤거든요. 왜 우리 목걸이에 이름 새겨가지고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은 이니셜이나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새기는 약간 구시대적인 올드한 것 같고 그것도 브랜드 유한.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이제 경찰서에 가시면 그 실종 예방을 위해서 목걸이도 하고 있고요. 또 목걸이만으로는 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GPS도 이용하시고 또 목걸이도 하고 우리 어르신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강아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단차 해소기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 예. 단차 해소기는 다른 말로는 경사로라고도 합니다. 계단이나 아니면 문턱 같은 데를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문턱이나 계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휠체어를 밀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단차를 이제 배리어라고 부르는 그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행 보조기 보조차라고 하셨나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길거리 가다 보면 노인분들이 네. 일반 유모차에 안 탄 빈 유모차를 가지고 이렇게
보행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모차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성 혹은 그 젊은 성인이 아기를 태운 상태에서 밀었을 때 가장 안전하도록 설계된 구조거든요. 무게가 실려야만. 그렇죠. 예. 근데 어르신분들은 성인보다 팔에 힘이 적고 앞에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밀다 보면 무게중심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게 불편하시니까 다니다 보시면 그 아기 앉는 자리에 이렇게 돌멩이를 올려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어르신들도 이제 이게 불편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지지 네, 않게 네, 이렇게 물건을 네. 싣고 다니시는 걸 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행이 불편하실 때는 정말 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용으로 만들어진 보행 보조차를 쓰시고요. 또 그거는 가시다가 어디든 좀 쉬어 이렇게 세워놓고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사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거든요. 어, 네. 그래서 꼭 어르신용은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에 또 구체적인 가격까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복지용품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몇몇 가지만 좀 교수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이런 복지용구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네. 1차에서 노인장교양 등급을 받으면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160만 원. 예,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지용구 하나를 사시면 네. 이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5만 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네. 85만 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출을 해주십니다. 오, 많이 그쵸? 지원이 되네요. 네, 아, 우리가 그 병원에 갈 때 네. 자기 부담금이 한 30% 낸 그렇죠. 있잖아요. 뭐 질환마다 다르고 아, 그거 상황마다 비싼 컨셉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 한도가 1년에 한 사람한테 주는 한도가 160만 원. 이니까 그 안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등급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근데 아직 등급이 안 나오셨다 네. 그러신 분은 이제 전체 본인 부담금을 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아, 네. 가격이 많이 비싸나요? 뭐 다른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제품이 보행 보조차니까 보행 보조차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행 보조차는 성인용 보행기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네. 이 제품 맨 위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요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눌러보시면 오. 상세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네네. 네. 이제 시장 보셔서 여기다 뭐 물건을 좀 집어넣기도 하시고. 이 화면을 지금 쭉 봤을 때 저 노란 색깔이 좀 마음에 드는데. 아, 저 예. 제품으로 교수님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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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세히 눌러보시면 이렇게 상세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꼭 이렇게 밀면서 네. 다니시는 구조고.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시다가 힘드시면 여기 잠깐 앉아서 쉬실 수도 있고 또 장을 보셔서 간단한 물건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손잡이가 이렇게 브레이크도 잘 잡히게 되어 있고 요 밑에 바퀴에도 브레이크를 앉아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노인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꽤 기능이 괜찮은데 네, 가격이 16만 5천 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15%면 2만 4천 원만 본인 부담하시면 네,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은 2만 4천 원으로 이 제품을 구입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혹시 뭐 빌리거나 대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예. 대여도 좋겠네요. 2만 4천 원이라는 금액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만인 거고요. 그러네요. 예, 네.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았을 때는 16만 5천 원을 다 내셔야 하는 거고요. 부담이 되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잘 닳겠죠. 망가집니다. 예. 네, 그래서 내구 연한 안에서 빌려 쓰기에는 좀 힘들어서 구입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구입할 수 있는 제품 따로고 빌릴 수 있는 제품 따로. 아, 그렇죠. 품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제공해주는 그 복지용구는 네. 크게 18종입니다. 아, 18종에서 구입만 가능한 품목은 10종이고 대여, 빌려서 쓸 수 있는 종은 6종이고요. 또 구입할지 대여할지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품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만 해서 쓸 수 있는 품목들은 대개 이동 변기, 목욕 의자, 보행기 뭐 이런 것들처럼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면서 남들이 쓰던 거를 좀 쓰기가 꺼려진다. 좀 찝찝하죠. 그죠? 네. 이동 변기라든지 이런 거를 남이 쓰던 거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네.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여 품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품이 좀 비싼 그리고 어르신들이 신체 상태가 바뀌면 상태가 나빠지면 다른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바꿔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좀 네.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사서 쓰게 하기에는 정부의 재정이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이제 깨끗하게 소독해서 다시 빌려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단에서 이 소독을 잘 하는지 또 감시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게 찝찝하다. 남들이 쓰는 걸 빌려 쓰는 게 찝찝하다. 우리나라만 이런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저희보다 조금 더 노인 장교양을 오래 했던 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입할 건지 뭐 대여할 건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경사로가 있습니다. 예. 그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요 밑에 까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이 요 밑에 깔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대소변도 묻을 수 있고 좀 약간 요와 같은 개념이라서 남들이 쓰던 거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그냥 괜찮다. 깨끗하게 소독됐으니까 하시면 이제 빌려 쓰셔도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네네.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집안마다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맞게 바꿔버리면 다른 사람이 빌려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구입을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급여받을 수 있는 전체 품목이 18개. 그렇죠. 18가지인데 그중에 10가지는 구입을 하는 방식이고 네. 6가지는 대여를 하는 방식이고 네. 2가지는 이제 양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행기 보여주셨잖아요. 네. 보행기 보여주시는데 저 18개는 품목이고 네네. 그 보행기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 거에서 아까 노란 색깔을 골라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네. 다 마음에 안 들어. 네.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 꼭 거기에 있는 것만 사야 되는 겁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품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제품으로 하기에 적합한가라는 평가를 받아서 통과한 제품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제품을 선정을 할 때 너무 고가 제품이면 공익적 이득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급여 제품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보행 보조차가 한 16만 원인데 네. 아 나는 한 100만 원짜리를 쓰고 싶다. 네. 그러시면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네. 이제 스스로 구입해서 쓰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160만 원 1인이 연간 네. 사용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이 1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 저 18가지 제품을 한 제품만 160만 원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 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침대 하나에 160만 원을 올인을 했다. 그러면 다른 제품들은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죠. 네. 어디 보면 그게 하나에 몰빵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한 제품에 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매트리스면은 뭐 두 장. 뭐. 아, 그렇죠. 대도 초기에 네. 뭐 미끄럼 방지 양말 막 이런 것들을 왕창 사서 네. 뭐 다른 데 팔거나 약간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많이 사는 것들은 안 되게 그 캡을 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침대 하나로 160만 원을 소비하기는 아마 힘드실게요. 1년에 대여료가 160만 원인 거는 15%를 계산했을 때 160만 원인 거는 그렇죠.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 제품을 몰빵하기는 힘듭니다. 가장 궁금한 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제품, 사용을 원하시는 제품 뭐가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1등급 어르신들은 네.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 위중하신 등급이죠. 예, 네, 그래서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이제 전동 침대가 있어야 되겠죠. 뭐 기저귀도 갈고 하려면 침대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수발 하시는 분이 좀 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동 침대, 그 다음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까셔야 됩니다. 스스로 몸을 못 움직이시기 때문에 욕창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입을 하시고, 또 대소변을 못 가리시니까 변기, 간이변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네. 움직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용품들, 그다음 지팡이, 아까 보셨던 그 성인용 보행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시니어 본인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사용하는 제품이 좀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꼭 이게 이 요양 등급,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만 사용을 할 수 있나요? 국가에서 급여를 해주는 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이긴 하지만 사실 장기 요양 등급을 못 받으셨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데 제품이 필요하다 하시면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요? 예.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행 보조차 이런 것들을 사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서 좀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하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또 뭐 심장에도 좋고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건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사시고 뭐 다른 유모차를 대용해서 쓰신다거나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좋지가 않죠. 네. 본인은 이제 용돈을 거기다 쓰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자녀분들이 사드려야 되겠네요. 아, 네. 꼭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제품들을 어디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 손으로 이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나요?